그때 몸이 가볍고 너무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. 그러면 그 해는 운이 들어온 해예요. 또 내 마음속에 용기가 생겨. 나 이거 하면 될 것 같아, 못 할 것 같아 이랬는데 갑자기 이거를 사면 될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밝게 인사 한 번만 해주실까요? 지쳐서 그래. 지쳐서 그래. 안녕하세요. 일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물. 그렇죠. 돈 이야기. 돈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신호. 돈이 들어올 때 내가 우리 손님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, 운이 바뀌면 올해 운이 어때요? 라고 묻지 말고 본인이 판단해라 해서 내가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새해가 딱 되잖아. 1월 1일이 딱 됐어. 근데 내가 잠에서 눈을 탁 떴어요. 그때 몸이 가볍고 너무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. 그러면 그 해는 운이 들어온 해예요. 그러니까 해운에서도 그렇게 보지만 돈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. 운이란 게 뭐야? 좋아야지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상쾌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. 그건 뭐야? 건강해진다는 거예요. 옛날에 우울했어. 근데 올해가 해가 바뀌고 나서 점점점 내 마음이 우울한 게 없어져. 일단은 그게 가장 첫 번째 신호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달의 운을 알고 싶으면 초하루 날 자다가 깨. 아침에 탁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좋아, 상쾌해 이런 날 있죠. 그게 음력 초하루 날에도 그렇다면 그 달은 좋아요. 그리고 돈이 들어올 때는 사람이 붙어. 물갈이가 되기도 해. 근데 그 전에 나쁜 인연으로 들어와 있었던 인연은 내가 운이 좋아지면 나가게 돼 있어. 그래서 그때 떠나가는 사람은 빨리 정리하라. 미련 가질 필요가 없다. 그러니까 남자들 특히 보면 남자들이 돈이 들어올 때 여자가 붙어요. 돈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여자가 붙어. 돈 냄새를 귀신같이 알고 오는 거야, 여자들이. 근데 여자 비하 발언은 아니에요. 네,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. 근데 왜냐면 남자한테는 여자를 재물로 봐. 옛날에는 재물로 봤거든. 그러니까 여자가 이성이 다가오지. 막 이성이 들어오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들이 들어와요. 요럴 때 내가 돈이 지금 벌리는 운으로 들어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, 또 내 마음속에 용기가 생겨. 나 이거 하면 될 것 같아. 그전에는 못할 것 같아 이랬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나 그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.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. 기분이 업이 돼요.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그런 징조죠.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투자가 하고 싶어져. 주식도 막 조그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거를 사면 될 것 같아. 막 이런 기분이 들어. 텐션이 너무 업되는 거지. 근데 업됐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, 근데 내가 운이 있을 때는 내가 업이 됐어도 반은 들어와요. 손해를 그만큼 덜 본다는 거예요. 또 내가 아팠어. 여기 저기 쑤시고 아프고 우울하고 이랬단 말이지. 이게 점점 사라져요. 갑자기 이 사람 나가. 왜? 용기가 생기거든. 요럴 때는 은둔생활 그만두고 알바라도 나가죠. 집안에 있는 만일의 자손들이 그렇게 틀어박혀 있는 자손이라면 갑자기 얘기가 잠깐 슈퍼라도 나가고 뭔가를 움직일 때, 이때 부모님들이 잘 해서 얘를 밖으로 좋게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. 이 기회를 놓치면 어려워 사실. 이런 돈이 들어오는 신호를 느끼고 돈이 들어왔어요. 이때 잠궈야지. 일단은 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돈을 벌게 되잖아. 그러면 자꾸 재투자를 하려고 그래요. 근데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야. 왜? 내가 지금 돈 운에 왔단 말이지. 근데 사람이 평생 운에서 돈 운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. 그리고 돈 운이 20년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1년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. 이런 돈이 들어온 신호를 평생 못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? 당연히 있죠.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람들? 나한테 와야지. 조상님한테 빌어야지. 왜냐면 내가 갖고 난 돈주머니가 없는 거야. 그러면 어떻게? 조상님이 만들어주는 돈주머니를 차야 돼. 우리가 그런 방법을 해주잖아요. 나한테 와야지.